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충청북도 간부급 공무원 2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어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 생존자협의회는 영장이 기각된 게 자치단체에 면죄부를 준 것처럼 비치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거듭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어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충청북도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습니다. 궁평 2 지하차도 관리주체인 충청북도가 미호강 범람위험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게 검찰의 영장 청구 이유였습니다. 미호강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축조한 것도 문제지만 도로 통제를 하지 않은 것도 참사의 또 다른 원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의자들의 사고 대응이 부실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던 점은 드러났지만 사회적 유대관계와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해보면 사전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오송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청구한 영장 중 지금까지 기각된 건 7건. 미호천교 공사 관계자 2명과 행복청 공무원 3명에 이어 이번에 충청북도 공무원 2명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는데 검찰 수사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충청북도 공무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 앞으로 검찰이 청주시나 금강유역 환경청 등 다른 기관에 대한 수사 방향을 세우는 지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과 생존자 협의회 등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논평을 통해 영장 기각이 지자체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진상규명과 최고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답답했죠. 제대로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과 회의감도 들고 약간 걱정도 되고. 앞서 검찰은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제방 무단 철거와 임시제방 부실 축조 혐의로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 등 두 명을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청과 지자체 공무원 수사가 벽에 부딪히면서 수사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